자, 오늘 봄맞이 머리 헤어커트 하겠습니다. 주은이요, 주은 선생님하고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어보죠. 염색도 할 거 무슨 색으로 할까요? 밝은 색깔? 밝은 색. 화사하게, 봄이니까 화사하게 머리 커트하고 예쁘게 염색한 후 잠시 후 볼게요. 이제 머리 커트를 살짝 했으니까 염색을 하도록 합니다. 지금 상당히 귀엽죠? 예. 이거는 GD 머리 스타일, 옛날 GD. 예. 제 생각 그렇습니다. 잘생겼네. 무슨 색깔인가요? 약간 밝은 갈색 느낌이에요. 가운데 정가운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? 5대5 가르마처럼 약간 등신 같은데요? 이렇게 해야 잘 발라요? 잘 발라져요? 네. 2020년 지금 4월인데 유행하는 색깔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? 유행하는 색깔이요? 예. 없구나.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하세요. 지금 딱 기용하는 건 없습니다. 지금 유용하는 머리 스타일은 뭔가요? 유용하는 스타일. 박세로이는 이제 다 지났죠? 저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짧은 머리랑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개인의 취향이 좀 확고한 분들 많으셔서 딱히 유행이란 게 없어요. 따라가는 게 없고 그냥 다들 이제 남성분들도 머리 많이 기시고 장발이 또 남성분들은 아, 여름에 완전 더운데. 그러니까요. 우리 김준 선생님이 좋아하는 남자 머리 스타일은 뭐예요? 개인적으로? 그냥 깔끔한 거? 댄디한 스타일? 깔끔한 스타일. 장발은 별로. 장발은 짧아야죠. 아, 근데 남자는 좀 짧은 게 좋지, 그지? 그렇죠. 참고하세요, 여러분들. 20대 선생님입니다. 머리 감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. 다 말리고 스타일링을 한 후 보여드리죠. 자, 완성됐습니다. 오, 스타일이 색감이 되게 진짜 이 봄에 맞게 깔끔해졌고 이게 머리 스타일이 약간 양쪽에 이렇게 가르마를 살짝 해서 쫙 내리는 게 요즘에 살짝은 기본 스타일링이 되게 유행한다고 그러네요. 마음에 듭니다. 여러분들 봄이니까 다들 머리 한 번씩 바꿔보세요. 분위기 바꿔봐야죠. 주은의 회에서 7차 세였습니다.